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불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서를 비롯한 아난중자, 그래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G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득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보로 하는 동행 113회차 서길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만을 원하고 또 좋은 것이나 부귀를 원하고 있지만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요, 또 행복도 불행도 행복의 한 부분이고요, 나쁜 것도 좋은 것의 한 부분이고, 또 가난도 불을 만드는 한 부부이지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이 끝나고 괴로움이 오고, 또한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 속에 여름이 있고 가을 속에 겨울이 있는 것과 같이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또한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것이니 본래 생사가 없다 하는 본모생사의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편안한 잠을 잘 이루고 먹기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러한 사람은 늘 얼굴과 표정이 밝으며 언제 보아도 포근한 미소가 넘친다는 생각인데요. 그러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적고 또 화내거나 속상하거나 또 혹은 싸우거나 구하거나 바라거나 탓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는 것이고요. 구하거나 바람이 많은 사람은 원망이나 증오, 화나고 성나고 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잠 또한 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 옛날에 사위성 남쪽에 아라비아 숲 속에서 나뭇잎을 깔고 잠을 주무신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제자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어찌 불편하게 거기서 주무셨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호화로운 부호의 저택에서 자는 사람이라고 잘 자는가? 또한 큰 감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잘 자고, 욕심을 떠나서 더러움과 번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어디에서 잔들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지. 생각에 잠겨보는데요, 과연 투기나 부조리로 돈을 벌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과연 잠을 잘 이룰까?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렸기에 편안한 잠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과연 오늘 편안한 잠을 이루고는 있는 것인지. 앉아도 서도 그치지 않는 걱정과 근심, 또 대궐 같은 저택이나 높은 벼슬, 큰 감투나 돈을 베고 잔다 해도 편하지 않다면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한 잠을 자는 사람이 더욱 행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후슈키는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프지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라고 했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라고 했는데요. 혹여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으로 자신을 찾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닌 건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꽃이라면 주변에 향기를 주겠지만 인간이기에 항상 주변에 사랑의 향기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11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